첫 번째, 왜 미련해 보이는 전도인가? 여러분, 전도가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밖에 못하셔요.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능자께서요. 전도하는 이 방법밖에 하나님 없으실까요? 사람들은 표적 기적과 지혜를 구합니다. 22절이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지혜로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구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세상의 지혜와 기적을 동원하면 뭐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 복음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2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반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저는 좀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사인데 무슨 장사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식당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먹는 장사가 좀 낫지 않나 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자 핸드백을 좀 파는 가게를 열었으면 합니다. 제가 요번에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중국 들려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인천공항을 좀 이렇게 몇 번 중국 가고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들렸어요. 네 번을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안으로 이제 시큐리티 통과하고 들어가면 거기 상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번에 보니까 둘 건너 하나가 여자 핸드백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이렇게 많아 여자 핸드백이 왜 그럴까요? 되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사니까 아니 장사 안 되는데 가게 그렇게 많겠어요? 되니까 우리 여성분들 집에 핸드백 몇 개예요? 몇 개요? 한번 영국의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영국 여성 20대에서 60대까지 영국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평생 든 핸드백 수는 평균 한 사람이 몇 개를 소유할까요? 평균 111개입니다. 다 놀라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러면서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절정의 나이인 30세 여성이 평균 21개의 가방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일생 동안 평균 핸드백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돈만 8,000파운드, 약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왜 식당이나 뭘 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목회랑 좀 비슷하니까요. 교회랑 뭐 가게가 전혀 판이하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가게로 비유를 한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물건을 팔아야 사람이 모일까요? 사람이 모이니까 어차피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을 팔면 기적이라는 상품을 판다면 지혜라는 상품을 판다면 사람이 모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발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모이니까요. 저희 예배당이 여기 예배당에 온 지 2007년 5월 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이니까 만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흥 집회를 여러 훌륭하신 강사님들 모시고 여러 번 했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셔도 어떤 분이 오셔도 2부 예배 오늘 주일 2부 예배보다 더 모인 적은 없어요. 다 적게 모였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딱 한 번. 우리 교회 집회가 아니었고 암 한우회에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가 손기철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그분이 치료하는 집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집회 얼마나 많이 오셨냐면 여기 예배당 꽉 차고 보조의자 다 차고 자리가 없어서 이 강당 이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병 고치는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한다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병 고친 기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것을 팔면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맛있는 식당에 모이는 것처럼 핸드백 가게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요. 본인들이 관심 있고 본인들의 욕망이 있는 그런 것들을 팔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를 비유를 한다면 교회에서 파는 물건은 그런데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돌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지혜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에게는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톰블링 블락이라는 걸려 넘어지는 도저히 그렇게 힘없이 체포되어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능력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채찍에 몸이 찢기고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아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 정말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요.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없이 죽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걸려 넘어진 겁니다. 차라리 모세가 낫지, 차라리 불러서 응답받은 엘리야가 낫지.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는 도저히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이것밖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미련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밖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세상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도는 미련해요. 미련한데
아, 이런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련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십자가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세 번째, 기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혜도 제가 거부하는 그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기적도 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기적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적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야, 기적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통로가 돼요. 하지만은 기적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야, 전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힘없이, 아니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남은 구원하면서 한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한번 걸어 내려 보라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요, 나인성 과부의 위아들을 살리셨던,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던, 야이로 12살 난 딸을 살리셨던 그러한 분께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없이 체포가 돼서 제사들이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방언함 한번 안 하시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데도 결코 그들 향해 대항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그냥 어떻게 메시아가 전능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미련하게 보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길래 그렇게 당하고 있지, 그렇게 죽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 가진 한계이고요. 그리고 기적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기적을 동원한다면, 맞습니다, 사람들 쉽게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네 번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입니다. 지혜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참 초자연적인 어떤 병 나음이나 그런 기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구하잖아요. 다들 아예 그냥 정규 학교로 만들어 놓고 지혜를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니까요, 구하니까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기적을 바라고 지혜를 구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만 그것은 보조수단이고 하나님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결정하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임을, 십자가를 전하는 도를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음을, 전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25절입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다섯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 참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야, 그분이 야, 그가 하신 피조세계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궁궐이 그분에게 참 좀 이렇게 맞겠어요. 야, 하늘의 하늘도 그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우주 전체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작은 성보다 더 큰 야,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궁궐에서 태어나셔도 모자랄 텐데요. 그런 궁궐이 아니라 그저 큰 귀족의 저택도 아니라 그저 평범한 선민들이 머무는 여관도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시게 하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면 그렇게 하시겠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 도저히 세상에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걸맞은 입성의 행진이 될까요? 천군 천사들 한 100만 정도만 뭐 그냥 뭐 그 정도만 동원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참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기가 죽고 참 모두 바싹 엎드려서 땅에 이마를 내고 엎드려야 될 그렇게 좀 하시면은 그러면 조금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조금 어울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 빌려서 입성하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보면요. 대체 이해가 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구원하실 분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좀 제압하고 자 모든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려워서 전부 바짝 엎드리게 하고 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도 꼭 전도로 해야 되나? 꼭 하나님께서 아니 방법이 아니 이것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전능자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이 전도 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것밖에 하나님 없으신가? 그렇지만은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원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고, 아, 그렇게 죽은 메시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를 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전도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 입술로 전하는 이 전도 통하여 여러분들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설득하기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초청하자. 설득하기보다는 초청하자. 설득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설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생명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에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가 늘 잔치를 베풀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특별한 잔치 다음 토요일 이제 다음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아무래도 본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는 식당에서 하고요. 큰 VIP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지난주일에 이렇게 명단 보니까 57분인가 이렇게 등록을 하셨던데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음식을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떠먹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인원수만큼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속 인원을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초청 오늘도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난 다음에 오늘도 앉으시면 한 1분 정도의 짧은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혹시 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뭐 믿고 이렇게 등록하셔도 좋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주중에라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우리 평원 담당 목사님들에게나 우리 사무실로 이렇게 전화로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로 드린 것처럼 21일 토요일 오후 5시는 누구만 올 수 있어요? VIP와 VIP를 모시고 오는 분들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분 따라서 열 대분이 두루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한번 오시면 저기 모시고 오는 부부 정도만 이렇게 오셔야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VIP를 나도 기도했는데 목사님 VIP가 도저히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못 온대요 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 다음 날 22일 주일 날 3부 예배 때. 11시 45분에 드리는 3부 예배 때 그때 찬양도 한 10분 하고 설교도 한 10분 정도만 하고 1시간 정도 우리 시네라 집사님의 간증과 우리 유승주 자매님의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토요일 날은 VIP로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 우리 다 같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아무래도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관심이나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교회의 발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이곳에 계신 이 땅에 발을 딛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지난주일 말씀도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떡을 먹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떡을 먹는데요. 떡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하나님 나라에 와서 떡만 먹어도 그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어려서 부모님이 안 믿으셔서 교회에 못 나갔지만은 친구 따라서 성탄절날 사탕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사탕 얻어먹고 예수님 믿게 된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기도 계시네요. 여러분 안 들어서 그렇지 일부 예배도 보니까 손은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사탕 하나 먹은 것도 부모님 안 믿으셨지만 사탕 하나 먹은 것도 떡을 먹는 게 복이 있다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와서 얼굴 한번 하나님께 배드리고 간 것도요. 물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 정말 창조주가 살아계시구나 느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저 밥 한번 먹고 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도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게 여섯 번째 설득하기보다는 초청하자. 여러분이 1, 2, 3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1번만 하시면 돼요. VIP를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 가정교회 혹은 교회 이번에 특별히 VIP 초청잔치에 강권하여 드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하면 음식도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증과 찬양도 듣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도 듣고 말씀도 듣게 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듣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 같은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잔치 VIP 초청잔치를 이번 토요일에 합니다. 많은 VIP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고 또 섬겨왔는데 이번 토요일에 꼭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움직여주셔서 잔치에 꼭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서 떡을 먹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영원히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장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